set. Thank you.
긴장되는데 갑자기 긴장이 확 풀렸어요. 나갈 때 약간 어떻게 할지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 나가서 고의사고 나간 거보다 팀이 이겨서 연승할 수 있어서 기분 좋네. 일단 노아웃에 2루여가지고 일단 12명을 어떻게든 3루로 보내려고 밀어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운 좋게 안타가 돼가지고 또 이기는 경기에 또 리드할 수 있는 경기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도루 성공을 했는데 승호 형이 이제 수비 방해로 다시 돌아가고 승호 형이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똑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냥 뭐 항상 나갈 때 잘하자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차분해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히 비결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마음가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또 경기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그냥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좀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또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조언을 받긴 하는데요. 또 뭐 의지 선배님도 또 많은 선배님들이 잘할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 진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비결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빗맞은 안타 이런 게 나오다 보면서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포인트 이게 배팅 포인트가 더 앞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은 타구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아파도 행복합니다. 그때는 진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진짜 어떤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나 지금 와 됐다 했죠. 요즘 자주 나가게 되는데 시합을 잘하던 못하던 그런 걸 떠나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주 2군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었고 1군에 던질 날만 기대하면서 계속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또 잘 던지면 또 첫 승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진 않습니다. 팀이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사실 퓨처스에서는 70개 이상 던져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 늘려가는 과정이었는데 차차 늘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5회까지의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코치님 뭐 아직 괜찮잖아 이렇게 물어보고 너가 막아 이래가지고 그때 결의를 다시 다졌습니다. 이제 아직 전역한 이후로 팀에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이후로도 계속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중요한 상황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던졌고 또 좀 그냥 내려와도라도 후회 없이 던지고 내려오자라고 생각했고 또 타자를 의식 안 하고 승부를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 선배님 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상대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그래서 타자를 일단 신경을 안 썼고 타자 선배님이 누구든 그런 걸 신경을 안 썼고 그냥 제 공을 100% 던지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보자 삼진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또 운도 좋았던 것 같고 그 회를 막았던 회가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잘 막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그거는 처음 들어왔는데 좋은 것 같고 근데 아직 시즌이 3분의 1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기록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쓸 것 같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록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1년 내내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던졌다고 해주셨고 저도 믿고 던졌는데 좋았다 믿고 던져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의지 선배님이랑 기현이 형이랑 리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네,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마운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그 응원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팬들이 주신 사랑만큼 제가 마운드 위에서 좋은 실력으로 보답드리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